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아이, 죄송해요. 아, 이 바쁘신 어른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너무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아~ 제가 휴대폰을 두 개를 들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휴대폰 두 개 든 사람은 아주 바쁘게 일하는 사람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네. 그 와중에 먹으신 거예요? 문화예술봉사단이라고 해서 발렌티어로 그러니까 재능 기부하는 그런 모임. 물론 이제 문화예술 쪽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가들도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오늘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어떤 봉사를 할까? 그걸 오늘 같이 회의하는 그런 자리예요. 독거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쌀을 조금 예, 효도한 적이 있는데 왜 그 쌀 쌓아놓은 그림만 봐도 막 정말 우리 어르신들 봐도 배가 불러요. 막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도 어르신들께 쌀을 좀 지원해드렸습니다. 네, 네. 쌀쌀할 때는 쌀이 좀. 정말 쌀쌀해 이 분위기 지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목소리밖에 없으니까 목소리로 기부할 수 있는. 그래도 단장님 연주와 함께 저희가 노래하면 시너지가 훨씬 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직업군이 다양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자기의 꿈을 가수가 되고 싶은 친구, 뭐 배그맨이 되고 싶은 친구, 음악가가 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약간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자들, 네. 사각지대 있는 분들 도움도 되는 것도 참 좋은 아이들. 저는 그거 갔었어요. 새터민을 위한 봉사 공연 하러 가가지고. 그런 것도 아이들 내셔가지고 같이 공연해보면 아주 좋다고. 우리 봉사할 거 진짜 많다. 저는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사랑을 제가 받았는데, 그걸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나쁘죠, 그거는. 저희 주변에는요 정말 어려운 분들 많아요. 눈물 납니다. 정말 어디 가서 얘기 잘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분들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또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서 드리자. 아깝질 않아요.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재산이라고 배웠고, 내가 병들어 누웠을 때 있는 내 돈은 그건 유산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저는 예, 아주 재산이 많은 거죠.